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19 광주 수영대회 예산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아지는 집중폭우가 지자체의 배수 행정에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며 교통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는 폐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관련 범죄가 60%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도 세계 수영대회를 위해 국비 지원 액수를 늘려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정부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제 공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수영대회 사업비를 2,235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애초 사업비보다 538억 원이 늘어난 건데 이 가운데 국비 요구액은 169억 원입니다. 경기장 시설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요구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기재부와 문체부를 상대로 맺은 개최 협약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당시 광주시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증가할 경우 국비는 증액하지 않고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북한 참가에 대비해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북한이 참가했을 경우에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라든지 굉장히 큰 세계적인 이목을 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막식에도 상당한 어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은 방법은 어떻게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늘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 후원도 쉽지 않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수영대회 말고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 경전선 전철화 사업 145억 원과 이무리안 행진곡 대중화 사업 17억 원 등 모두 3,387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제 광주 도심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었죠. 백운광장 일대는 특히 심했습니다. 배수관로 처리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서 고가도로의 일부가 물에 잠길 정도였는데요. 잦아지고 있는 폭우가 지자체의 배수 행정에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가도로까지 잠겨버릴 정도의 집중호우. 광주 남구 백운동과 부월동 일대 주민들은 때아닌 폭우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물이 더럽잖아요. 전부 갑자기 멀리 들여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코선 쓸 거는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죠. 이 일대는 원래 저지대로 남구청이 수시로 배수로와 우수관로를 점검했는데도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 사이에 워낙 많은 비가 순식간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을 전후로 백운동 근처에 있는 조선대와 풍암동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 내린 지난 30년 동안의 기록을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일대 땅속에 묻힌 빗물관로의 용량도 폭우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운광장에 설계된 이 우수관은 시간당 50mm의 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광주에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때문에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빗물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공무원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줘야 여기가 침수비가 좀 조금이라도 줄어들 텐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의 80%는 남구에 집중됐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를 갈수록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자치단체의 고민과 주민들의 걱정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전남 지역은 1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가 큰 완도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관행적인 피해 산정 방식이 개선이 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재해대책본부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서남권에 오래 머물면서 비바람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완도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파손되거나 쓸려나간 양식 시설물도 2천 칸이 넘었으며 죽은 전복은 2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양식장 피해가 컸던 완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과 장흥, 보성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개인 소유물 피해 48억여 원과 공공시설물 42억여 원 등 모두 90억 원대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피해액이 인정된다면 완도군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 우심 지역은 물론 60억 원이 넘으면 특별 재난지역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재해 선정 범위의 농산물과는 달리 태풍에 함께 유실된 다시마 같은 생물의 먹이 피해는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농민의 가해율은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정부에서 보상돼주고 대책을 세워주는데 이 어민의 그 전복 먹이 같은 그런 그런 먹이는 이런 유실이 되고 하면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워준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연 재난재해 잠정 집계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정부 합동 조사에서 최종 피해액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을 설득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전라남도와 지방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시가 대중교통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지하철역과 너무 떨어져 있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신도심 개발 등 외연 확장으로 광주 시가지의 면적은 2.5배 이상 확대가 됐는데 대중교통 공급은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부모를 폭행하는 폐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가 하면 아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대학생 아들 20살 박 씨 사이에 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돈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던 박 씨가 느닷없이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윤 씨의 다리를 찌른 겁니다. 존속 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 씨를 조사한 결과 이런 존속 폭행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욕설을 했지만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흉기 상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흘 전 발생한 존속 상해 사건도 비슷합니다.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붙잡힌 21살 박 씨도 51살 아버지를 수시로 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아버지의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소에 피해자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도 두 분 다 이제 처벌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폐륜 범죄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1040건이던 존속상해와 존속폭행은 지난해 1717건으로 60% 이상 증가했고 광주 전남 지역도 같은 기간 30%가량 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폐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세태에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에서 유기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5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건물 뒤편 공터에서 미숙아로 보이는 영아 시신이 있는 걸 에어컨 설치 기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옷가지에 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미숙아 상태에서 버려진 것으로 보고 아이를 버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정 전반에 대해 불통 논란을 빚어왔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소통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시의회와의 소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왔다며 공론화로 갈등 중인 도시철도 2호선과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의 협치 사례를 남기고 싶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함께 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와 협치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된 금호타이어가 새 출발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광주여대 유대회 체육관에서 임직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회사 발전을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블스타 차이용 선 회장은 노조 대표에게 우리 사주 증서를 전달하며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주문했고 조삼수 노조 지회장은 전 구성원이 함께 간다면 현장은 분명 변화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마지막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린 9회 광주정신포럼에서는 5.18 진상조사를 이번에 끝내야 한다는 주장과 마지막 진상규명이 경계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위에게 광주의 아픔을 치유해줄 책무가 있다는 주장 등이 나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논의하는 광주 고용포럼이 열렸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이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민선 7기 광주시 일자리 정책과 방향을 점검했습니다.